잠자는 숲속의 공주. 왕이 백성들에게 알렸어요. 아기 공주가 태어났다.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은 기뻐하면서 외쳤어요. 만세! 예쁜 아기 공주님의 첫돌을 축하하기 위해 파티를 열 계획을 세웠어요. 요정들을 초대해요. 그래요. 하지만 브루텔라는 초대하면 안 돼요. 브루텔라는 성격이 나쁘고 아주 음흉하니까. 파티는 아주 재미있었어요. 공주는 너무나 사랑스러웠고요. 요정들은 공주에게 좋은 선물들을 선사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브루텔라가 나타났어요. 언젠가 공주는 몰래 손가락을 찔리게 될 거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잠들게 되지. 그래서 왕은 뾰족한 것은 모두 없애버렸죠. 곧 성 안에는 뾰족한 것이 모조리 사라졌어요. 공주가 자라났어요. 아주 아름다운 공주가 되었답니다. 어느 날 공주는 숲속으로 산책을 갔어요. 그곳에서 아름다운 공주는 탑을 발견했어요. 그 탑 속에는 할머니가 있었죠. 그 할머니는 바로 브루텔라였어요. 이리로 와서 물레를 한번 잡아보렴. 공주는 물레를 잡다가 그만 손가락을 찔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공주는 잠이 들었죠.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어 버렸어요. 왕과 왕비도 잠이 들었죠. 병사들도 잠이 들었고요. 심지어는 고양이와 개도 모두 잠들어 버렸어요. 어느 날 왕자가 이곳으로 오게 되었죠. 그리고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공주를 보게 되었어요. 너무나 아름답구나. 왕자는 잠자는 공주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왕자는 공주에게 입을 맞추었죠. 그러자 잠자는 공주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사람들이 모두 잠에서 깨어났어요. 다음날 왕자와 공주는 결혼했고 그들은 아주 행복했어요. 하지만 브루텔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녀는 아직도 탑 속에 잠들어 있답니다. 코를 아주 심하게 골면서 말이에요. 유튜브에서 핑크퐁을 검색해주세요.